가지고 나이는 몇 살쯤 되는데요? 고등학교 연인이에요. 고등학교 연인이에요. 고등학교 연인. 네. 체력이 와가지고 바로 비디오방 갔어요. 아, 비디오방을 왜요? 가서 바람의 파이터인가? 네. 그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인간적이다. 아, 인간적이다 되게. 아, 예, 엄마 씨가 되게 친화력이 좋네요. 사람들 좋아. 예. 이렇게 막 호기로 네. 이렇게 연락해오고 나쁘게 얘기하면 덤비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관심을 받고 한번 서로 얘기도 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연락을 취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하세요. 일단은 뭐 그 제가 뭐 힘이 좋고 남들보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호기심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뭐 함부로 몸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 아니고 평소에는 정말 뭐 그냥 순수한 뭐 이렇게 평범한 친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 아, 웃겨졌다. 웃겨졌어. 이제 현재 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나온 게 정확한 키가 2m 18로 나왔을 거예요. 예. 정확한 키는 2m 17이에요. 17? 저는 1cm 민감하거든요. 아니 언제 갑자기 확 큰 거예요? 저는 중3 때까지, 예. 16살까지는 평범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는 더 유난히 작았어요. 맨 앞에 앉을 정도로 키가 작았죠. 본인은 지금 키가 지금 2m 17이잖아요? 예, 예. 솔직히 너무 크다고 본인은 좀 느끼죠?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하는 키가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전 다시 태어나면은 정말 작아지고 싶어요. 정반대라면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아주 작게? 그렇죠. 아주 작게요? 한 몇 센치? 김병만 씨 정도. 아, 그건 너무 심했고요. 170이요? 제 기준으로 한 180 정도. 180 정도. 그게 작은 거예요? 아, 제 기준에서 틀려요, 여러분. 예, 예 그렇네요. 예, 예. 틀리죠? 예, 그러니까 제 기준이 너무 섣불렀어요. 예, 지금, 예. 지금은 키가 멈췄죠? 이제 제가 21살도 멈췄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다행이네요. 아, 네. 아니 사실 그 지금 키가 굉장히 크신데 이 보통 키는 유전이잖아요. 부모님 그렇죠. 예. 부모도, 예. 자녀도 크게 되는데 부모님 키는 얼마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160. 네? 예? 그리고 엄마는 어머님도 160. 정말?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저희 외가 쪽이 좀 커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되게 커가지고 그 그렇죠? 유전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남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가족을 다 클 것을 몰아서 저한테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몰아서 이렇게. 그럴 수가 없구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네. 합시다 그러면. 네. 아 성장기의 그 어릴 때 모습 한번 저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 왜? 귀엽네. 귀엽네. 누구야? 이게 아버지예요? 옆에. 언제예요 이때가? 이게 언제예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지극히 평범하네. 아 진짜? 예예. 예. 아버님도 뭐야.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으시네요. 아버지 그렇죠? 60. 60 예.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평범하고 그냥 정말 편하네. 어디야? 어머. 그냥 동네 꼬마네. 초등학생이네 진짜. 예, 이상해. 아이고! 고등학교 때? 아니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애기 때, 애기네. 귀엽네. 근데 언제 봐. 그때 그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면은 네. 학교에 그 당시에는 좀 나쁜 친구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건 싫어했고. 돈도 뺏겼어요? 아이, 그건 시작이 불가하죠, 저는. 왜? 시작이 불가하다고? 예. 어떻게 그립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고 멋부리는 거 좋아했고 맨날 춤추고 여자들하고 막 놀고 어울리는 거 좋아했는데 그 학교에 일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아. 네, 같은 친구지만은 너무 싫어. 저, 아, 너무 싫게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때는 친구 아저 재수없어 제막 그렇게 그렇죠. 쉽게 말해.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아. 맨날 그 친구들과 어울리잖아요. 예. 솔직히 1대1로 있으면 저 자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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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약해지잖아요. 예. 그것을 맞는 맞기도 하고. 아이고 맛있어요? 몸 있겠죠. 몸 있죠. 정말 맞았어요.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 그러니까 학교에 방학을 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일진 중에 한 명이 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유난히 날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나 나랑 같이 1대1로 말해준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단둘이.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금방 원터치는 자신 있다고. 예, 자신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혼자 있네? 오케이, 잘 됐네. 혼자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말해줬었어요. 잘 됐네. 그래,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쪽으로 딱 방에 걸어갔죠. 그 친구 나한테 반응이 오는 거야. 뭐라고? 홍만이, 어디 가냐? 왜? 너도 보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좋다!
멋있다. 왔어, 왔어. 막 긴장이 막 긴장하면 장난 아니야. 개정에서는 반란이지. 그렇죠. 개정에서는 반란이지. 흔들렸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야 어디가? 내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돼? 왜? 우리 동갑이잖아. 우리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친구인데. 이거 봐라. 너 이제 딱 싸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주위를 몰리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 친구가 위화감 있으니까 흥만아 너 계약하고 보자. 계약하고 학교에서 보자. 계약하고 아우 그렇죠. 아니 그래 네 맘대로 해. 가 임마.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계약이 다가오잖아요. 남들은 숙도 안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하루하루가. 그렇지. 예, 남들 숙제 구사할 때 저는 그 친구가 고쳐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 교실에 앉아있는데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딱 있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설마 오나 진짜 올까? 올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반에서 세 명이 온 거예요. 저를 불러오러 온 거야. 아유, 이거 올 곳이 왔구나. 이 소리 깨물고 그냥 세 명이 왔는데 1대도 아니고 세 명이 왔어요. 세 명이 왔어요. 무서워 무서워. 따라갔죠. 그 반을 갔어요. 그 친구가 딱 다리 의자 하나 올리고 책상에 앉아있는 거야. 나보고 야 꿇어 여기로. 꿇으라고. 친구끼리. 내가 왜 친구인데 왜 꿇어야 돼? 그렇지. 왜 꿇어? 그러니까 꿇어. 안 꿇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왼손에 대걸레 쥐고 대걸레. 걸레를 빼고 그걸 팔에 이렇게 모셔주는 거예요. 그걸 팔에 이렇게 모셔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꿇었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꿇었어 이렇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뭐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민첩하게. 진짜 꿇었어요.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해. 이 상태에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난 그걸 사과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아픈 척 했죠 그냥. 안 맞으려고. 그냥 안 맞으려고. 일단 피해니까 그래요. 그럼. 그래서 저는 교실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걸로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희생이에요. 예, 정말 많이 맞았어요. 도저히 미안해. 그렇게까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네. 이제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막 진짜 몸도 좋았는데 너 그래 너 진짜 그래. 막 속으로 끓잖아 너 한번 만나서 너 그때 당시에 때리진 않더라도 따져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 친구는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그렇지 그렇지 내리야. 제가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오케이 오케이 대학교 되고 오케이 그 중간에 그 친구 소식을 항상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친구를 무릎 꿇게 하고 항상 벼르고 있었어요. 언제가냐 복수 한번 할 거라고. 그렇지 여기 많았어?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래도 나는 이 친구를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아프지. 꼭 한번 만나서 시원히 한번 빰때기 한번 때리고 싶다. 숨을 못 때리고요. 그렇지. 진짜 시원히 한번 때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 소원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아시죠? 그치. 트라우마지지. 예, 그러려고 얼마 전인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단체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네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 너무 고민 끝에 가서 그냥 그 친구 사진을 한번 보고 솔직히 말하면은 욕 한마디 했어요. 속으로 그냥 욕 한마디 하고 잘 가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정말 최고야 최고. 최영만 씨는 오늘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인데 사람 너무 매력있고 진짜 예 동생상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게 저 술집 가서 부킹도 하고 이렇게 노세요. 저요? 예 나이가 또 이렇게 부킹할 나이잖아요. 그럼 한창 놀라이지. 내가 43살인데 한창 놀라이에요? 43살인데? 왜 클럽 좀 갈라이지? 그럼. 저 43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저 클럽 다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고기 안 좋지. 아니 고기 안 좋지. 자, 우리 저 최영만 씨는 이제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이제 그 취미가, 십자수, 그리고 또. 핑크색 매니아라고, 그렇게 또 얘기가 돼 있어요. 그쵸? 예. 십자수 요거 다루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그니까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좋아하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때, 문방구 가면은 십자수 나오기 전에,
실로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릴 때 좋아했던 뭐 둘리라든지 그런 게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색깔에 맞춰서 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야, 이 손놀님이. 그렇죠. 이거 알잖아요. 오호. 이거 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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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완성한 다음에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 좋고 집에다가 이게 모으는 습관을 가졌어요. 야, 이거 나한테 맞네. 진짜. 예,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에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네? 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거기서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너무 섬세한 취향 때문에. 그렇죠. 우리 최용만 씨가 이제 뭐 그 십자수에도 되게 그 일가견이 있는데 또 최용만 씨 그 방. 아, 예. 방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놀래요. 특히 그 분홍색 그리고 키티. 그, 예, 예. 제가 그 사진 그 자료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보시죠. 네. 아! 진짜? 야, 너 왜 이래? 홍만원 너 왜 이러냐? 이게 뭐야, 지금? 어? 홍만원 너 왜 이래? 아, 야, 이게 남자 이게 뭐야? 선생님 뭐야 이게?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는 거야? 저는 혼자 살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동물 너무 좋아했어요. 동물 너무 사랑했는 나머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좋아는 하지만 또 유난히 제가 또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양이 좋아해? 수염이 있잖아. 수염이 삐죽삐죽한 거예요. 삐죽삐죽한 게. 예, 예. 고양이. 고양이.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예. 어릴 때부터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면은 좋겠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만나왔던 분들은 거의 고양이상이에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렇지. 어금 작지만 눈이 유난히 동그랗고 뭔가 좀 이제 아래쪽이 좀 삐용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가끔 동물들이랑 같이 반신욕한다고 들었는데 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애들 튀어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일단 문을 잠가요. 잠그고 같이 반신 진짜 해요. 강아지도 많이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물을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제가 정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욕도 시키고 고양이는 절대 못 시켜요.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 큰 손이 이럴 때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욕을 이 큰 손을 잡고 있으면 고양이 벗어날 수 없어. 좋아하죠, 고양이도. 좋아하죠. 그럼, 예. 좋아하지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너 손 이렇게 하면 너 동물학대야 너.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까 예. 보니까는 저기 그 고양이 인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고양이 그 인형하고 그 대화하면서 뭐 눈물도 흘린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최용만 씨.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또 인형이잖아요. 예예. 제 발견하면 인형이 많아요. 예. 밖에 나가서 좀 이게 안 좋은 소리 듣거나 좀 속상한 애 있으면 또 누구한테 잘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혼자 속 안에서 끙끙끙끙끙 돼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혼자 궁시렁궁시 내면서 집에 와요. 와서 제 반겨준 우리 고양이들하고 우리 사랑하는 내 방에 있는 그 인형들이 있을 거예요. 거주하시는 고양이. 그렇죠, 그렇죠. 아, 왜 웃으세요? 맞장구를 너무 많이 쳐주니까 예. 막 성취가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 인형들하고 일단 저랑 이게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눈으로 대화를 해요. 우리 인형한테 아 오늘 너무 속상해. 나 오늘 죽겠어. 인형 대답을 해줘요? 인형이 뭐래요? 그냥 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전달해. 그렇죠.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심리 전문가 이태혁 씨 저 어떤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저는 집에 가면 가끔 냉장고에 소주하고 대화해요. 그렇죠. 잘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소주는 수다지니까. 그렇죠. 대상이 인형일 뿐인 거죠. 대상이 인형. 그럼. 언젠간 그 인형이 정말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었어요. 영화. 그렇죠. 차키. 차탄의 인형이라고. 제 친한 사람이랑 닮았었어요. 근데 막 저 최용만 씨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을 막 악감정을 품고 남한테 이렇게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최용만 씨가 쓰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전 남의 피해 주는 거 정말 싫어요, 어릴 때부터. 아, 진짜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오해들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약간 좀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 괜히 막 아, 싸가지 없다, 벌어 없어, 역시나 막 이런 말들이 말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전이랑 눈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쌍꺼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 노란 머리에 있을 때는 쌍꺼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살이 있어서 살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아, 속상한 예, 예, 예.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아하. 또 보여줘요? 내려갔어, 올라갔어. 그래요? 예전엔 어땠다고요? 내려갔어, 이렇게. 네, 요즘에는?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빠지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야, 이게 체형만 뭐야? 심해서...